부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방과후 교사 관리업체. 예년 같으면 1년 가운데 일거리가 가장 많은 새 학기지만 지난달 매출은 없습니다. 학교의 계약이 미뤄지고 소속 교사들이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모든 업무가 멈춘 겁니다. 제로죠. 매출이 아예 안 일어난다는 게 이제 가장 힘든 거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쉬다 보니까 우리는 학교랑 하는데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디서 뭐 돈을 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기업은 이제 거기서 끝난다고 봐야죠. 인천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일상을 습격하기 전까지 4년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넉넉지 않았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김 씨는 대리운전 기사와 보험 설계사 등의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지원금의 문을 두드렸지만 서류가 부실해 일단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30%밖에 안 되죠. 통장이 저희 지금 두 달간 거의 그렇게 지금 3달째 저어들고. 오늘 좀 상담하시면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으셨어요? 아니 근데 뭐 까다롭네요. 사전에 우리가 모르고 하니까 다시 바뀌어야 돼. 김 씨처럼 코로나19에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일을 못하게 됐지만 실업급여의 혜택 밖에 있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줄어든 소득을 증빙한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 감소율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 서류를 내실 때는 최근 3개월 이내 소득분과 현재 코로나19 격상 단계 이후의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 감소율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 감소가 되신 게 확인이 되면 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 93만 명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최근 추가로 발표한 상황. 하지만 기존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조건과 서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